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멤버분들과 함께 동물 컨셉의 집을 지어봤는데요. 자, 오늘 각자 뭘 지었는지 이야기 좀 해볼까? 햄스터! 해볼까? 아, 햄스터 지으셨어요, 현둥님? 딸! 그 미호님은? 펭귄! 펭귄! 와. 아, 그리고 리아는? 저는요? 기린? 기린? 넌 늦게 말했으니까 기린 이행시 기 귀찮게 좀 하지마. 오, 오, 린 인간아 린간아 린간아. 자, 그리고 요루루님 뭐 지었어요? 비밀이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분은 오늘 저희랑 같이 처음 하시는 분인데 동동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동입니다. 오늘 어떤 거 지어줬어요? 저는 아주 귀여운 사자를 지어놨죠. 사자가 귀엽다고? 아, 제 사자는 귀여워요. 자, 어쨌든 저는 북극곰을 지었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멤버분들이 지은 집 보시고 댓글에 투표해주세요. 자, 누구 집부터 볼까? 나 먼저! 오케이. 자, 미호님 집 한번 보자고. 오, 뭐야? 예뻐. 어? 어, 뭐야? 어, 이거 펭귄이 이거 털이 났는데요? 아니요, 무슨 털이에요? 아, 고드름. 그럼요, 너무 추워서 고드름이 얼린 거죠. 귀엽네. 어, 하트도 있고. 한번 집에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옆구리로. 옆구리로. 오. 아까 좀 추울 줄 알았는데 따뜻하구만. 박사네, 안방 잘 되네 이제. 어, 잠깐만, 뭐야? 이분 유튜버 분이 계시네 아래에. 아, 유튜버 분이에요? 아, 저 펭... 이분 알아요. 펭수님이라고. 오. 아, 그리고 오. 굉장히 조... 신선한 횟감을 좀 넣어드릴게요. 어, 횟감이다. 와, 회다 회. 회다 회. 리모도 있고. 제 주식. 주식이잖아. 아, 주식. 펭귄 집에 먹이도 좋고. 아, 옥상에는 또 어? 테라스가 있네. 추위를 즐기는 거지 펭귄 집과. 어, 어쨌든 펭귄 집 잘 봤습니다. 자, 오케이. 미호님 집 잘 봤고 다음 잘 봤어요. 다음 누가 보여줄까요? 저요. 저요. 오케이. 동동님부터 해줘 그러면은. 오케이. 어. 이거 나 처음에 디그닥인 줄 알았잖아. 고슴도치 아닌가요? 나 포켓몬이잖아, 포켓몬. 고슴도치 같은데? 고슴도치인가? 아니에요, 사자예요, 사자. 사자다. 갈기털 안 보여요? 아, 이거 밀리면. 야, 얼굴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몸도 있어요. 아, 어, 그러네? 몰랐네? 오, 꼬리 봐, 꼬리 봐. 꼬리 차밍 포인트. 오. 이게 매력이라고요. 어, 밀리면 왕 사자. 어, 근데 포스는 없네. 한번 사자한테. 잡아 먹혀봅시다. 안에 뭐가 있을까? 어, 신발장 있고. 있고. 오, 잘 지었어. 잘 지었는데. 잘 지었어. 대박 이쁘다. 약간 흙집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밀리어 왕. 아, 네, 사자였습니다. 맞아요. 왕이 아닌 것 같긴 해. 맞아요. 다음 집은 저희 집 가죠. 그래요? 저희 집 이분 다음에 바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거든. 자, 저희 집은 아주 귀여운 네 북극곰입니다. 뭐야 완전 귀여워. 완전 귀엽고. 우와! 콜라 들고 있다. 콜라고 이 안에서 지금 굴뚝이거든요. 그냥 지은 게 아니고 굴뚝이야. 굴뚝. 저희 집 굴뚝. 귀엽죠?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돼요. 완전 대박이에요. 자, 그리고 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발로 들어가서, 아, 잠깐. 냄새가 별로 안 좋아요. 저희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옷을 또 입어줘야 됩니다. 귀여워. 자, 귀여운 옷을 입어주고, 자, 저희가 이제 북극곰이 되어서 즐기는 거죠. 콜라도 먹고. 와. 아, 여기, 아, 여기 콜라 한 잔 주세요. 네, 콜라 한 잔 드릴게요. 아, 시원하죠? 이 친구는 같이 사는 친구인가요? 아, 그쵸. 제 같이 사는 친구입니다.
와, 완전 화이트 인테리어네요. 아이고, 우리 불꽃검 친구가 자고 있네요, 여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많이 아파하는데.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해요. 어,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불꽃검 친구고요. 이렇게 옷도 다 넣어놨어. 이쁘지? 와, 이쁘다. 자, 그리고 또 빠진 디테일이 있다고. 들어와봐. 어? 어디 갔어? 내 꼬리. 아, 꼬리 지금이라도 만들어야겠다. 자, 이렇게 오? 꼬리도 만들어놨답니다. 우와. 꼬리 아니에요? 네? 부위가 꼬리 방울 같은 게 꼬리 아니에요? 어? 이건 뭐지? 똥 같은데? 아, 이거 호기예요, 호. 아. 어제 엉덩방아를 찧어가지고. 항목낭인가 보다, 항목낭. 항목낭이야, 무슨 말이야? 아니, 너무 디테일하잖아. 그다음 제 집이에요. 아, 리아집? 오케이. 리아집은 어떻게 지었을까? 기둥이에요. 어, 뭐야? 와! 야! 너무 잘 지었는데? 너무 거대 스케일인데? 스케일이 너무 어, 뭐야? 어, 기린이 지금 들어가는 곳 밥을 먹고 있고요. 네, 바닥 바닥. 바닥 바닥으로? 와! 이거 리아님이 한 거 아니죠? 와, 진짜 잘 지었다. 김미아, 뭐야? 어디로 들어가요, 집은? 어? 우와. 어, 여기 대박이다. 입구가 있네? 입구가? 우와. 이야, 오, 이뻐, 이뻐. 예뻐. 우와. 기린 집 밖에. 여기 옥상 가는 데도 신기해. 있어요. 어, 잠깐만. 나가는 문. 아, 나가는 문은. 옥상 가볼까? 와! 와. 여기 올라갈 수 있네? 여기에서 풀을 같이 먹을 수 있어. 야, 여기서 풀에 또 뛰어놀고. 와, 이거 근데 기린 진짜 잘 지었다. 알겠나. 어, 근데 기린이 다리가 많이 얇네. 슬림한데. 스키니진이에요. 스키니진. 잘 먹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저희 갈까? 집이야. 오케이, 현둥네 집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뭐야. 저는 햄스터예요. 햄스터. 우와, 홍조 봐봐, 엄청 귀여워요. 햄스터 이거. 우와. 햄스. 아, 이 앞에 있는 햄스터예요? 네. 아, 나 토끼인 줄 알았는데. 아, 저 살이 쪄가지고 토끼처럼 생긴 햄스터예요. 해시 집이다. 맞아요. 아, 이거 나 알 것 같아. 이거 해바라기 시다. 아, 맞아요. 뭔 소리예요? 해바라기. 우주선이에요. 입구가 어디죠? 아,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짜자자자짠 이렇게 집에 들어오시면 여기 쳇바퀴가 있습니다. 어, 쳇바퀴 한번 돌아봐요. 뛰어봐요. 잠깐 고장이 나가지고. 아, 고장이 났어? 아, 멋있네. 근데 리아는 돌 수 있을 것 같거든? 리아 한번 돌아봐. 아이, 뭐 도는 걸 쯤이야. 오. 오. 돌아버렸는데. 돌아버렸어요. 역시 리안님. 진짜 돌아버렸는데. 어, 네. 배고 고프시면 주방 가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아, 여기가 주방이야? 여기가 주방? 아, 네, 맞아요. 어. 뭔가. 네, 냉장고에서 꺼내 드시면 되시고. 어, 햄스터가 진짜 뭔가 어울린다. 햄스터 집이랑.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요루루네 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뭐야, 막혀 있어. 막혀 있어. 어, 뭐야? 와, 야, 뭐야? 야, 뭔데? 들었어요. 조심하세요. 아니, 무슨 동굴이 있어? 뭔가 위험한 것 같아. 위험해요, 여러분. 뭐가? 위험한 것 같아. 거대 뱀이 출몰했습니다. 어! 왜 나 잡혔어? 아, 리아가, 어? 잡히더니 머리카락이 녹았어요. 아, 여기는 뱀집인가봐. 맞나요. 와. 뱀이 출몰했습니다. 오. 자, 가볼까? 들어갑시다. 어, 밝아졌어요. 오. 일단은 첫 번째 머리는 부엌이고요. 맞아요. 두 번째로 가면은 거실이고요. 맞아요. 야, 재밌다. 이거 완전 지하철이네. 다음 칸은 뭐야? 다음 칸. 이거 옷방이고요. 오! 드레스룸. 어, 다음 칸은 컴퓨터방이다. 맞아요. 와, 여기 또 잠자는 곳. 다음 칸은 어, 다음 칸은 뭐야? 다음 칸. 화장실입니다. 어, 노크 좀 해주세요. 아이고, 아, 진짜. 길쭉한 집입니다. 이게 끝인가요? 아, 저 일로 이사 올래요. 저도요. 어쨌든 동물 컨셉으로 지은 집 모두 다 봤는데요.
자, 누가 제일 잘 지었는지 댓글에 투표해주세요. 아,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 동동님이 제일 잘 지었어. 그 고슴도치였지? 예? 어, 그거. 그게 최고더라고. 아, 고슴도치. 아, 인정. 아, 맞아. 고슴도치였죠. 아, 기억났지. 아, 고슴도치지. 하여튼 여러분들 안녕! 안녕!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 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한정 스티커를 증정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